김현진 축의 매불쇼. 얼마 전에 매불쇼를 보니까 영화 코너에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좋은 영화라고 하길래 근처 영화관에 가서 보았습니다. 소문대로 굉장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결말은 카프카의 소설 변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영화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도 가볍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고 본격적인 영화 리뷰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살짝만 언급할 겁니다. 하지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스포일러를 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화를 안 보신 분이라면 스포일러 전까지 이 영화를 보시고 헤어질 결심을 보시면 영화가 좀 더 새롭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5분 뚝딱철학 생각의 역사가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160여개의 영상을 체계적으로 책에 정리하였습니다. 책에는 QR코드가 있어서 책과 유튜브를 번갈아 볼 수 있습니다. 카프카는 1883년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프라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속해 있는 땅이었는데요. 당시 프라하 사람들의 대부분은 체코인이었고 여기에 독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살았다고 합니다. 카프카의 부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럽 사회에 동화되어 유대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서부 유대인이었죠. 당시 프라하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체코어였는데 카프카의 아버지는 카프카에게 독일어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프라하의 상류사회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프라하 사람들의 대부분은 체코인이었는데 카프카는 체코인도 아니었고 카프카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럽 사회에 동화되어 유대 전통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프카는 독일어를 사용했지만 그렇다고 독일 사람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카프카는 체코인도 아니고 독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카프카의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를 한 상인이었습니다. 체격도 건장하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카프카는 체질적으로 병치레가 많은 말라깽이었고 성공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글이나 쓰고 싶었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카프카에게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였고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훗날 발견된 100쪽이 넘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카프카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카프카는 프라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보험공단에 취직을 했죠. 그 회사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면 일이 끝나는 말 그대로 신의 직장이었습니다. 퇴근을 하면 카프카는 황금 소로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밤새 글을 썼습니다. 이제 카프카의 변신의 줄거리를 이야기해보죠. 변신의 첫 문장은 이겁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 속에 한 마리의 커다란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 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벌레가 된 이유나 배경 설명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벌레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족들은 멘붕이 오고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방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레고르는 낮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소파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여동생이 방 안으로 음식을 넣어주러 올 때는 여동생이 놀라지 않도록 소파 안쪽에 깊이 숨기도 하죠. 이제 그레고르의 가족들의 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그레고르가 전적으로 생계를 책임졌었지만 이제는 아버지는 수의로 취직을 하고 어머니와 여동생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가 된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그레고르는 이제 벽이나 천장에 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레고르가 조금 더 쉽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 안의 가구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레고르는 책상과 여자 사진이 있는 액자만은 남겨두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액자를 치울 수 없게 하려고 액자에 착 달라붙습니다. 별내로 번한 그레고르의 모습을 직접 본 어머니는 그만 졸도라고 합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지고 그 중에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박힙니다. 그레고르의 등에 박힌 사과는 썩어가고 그레고르는 음식을 거의 먹질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레고르는 죽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레고르의 시체를 청소부가 쓸어 담아버리죠. 그레고르의 죽음으로 이제 가족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처럼 만에 나들이를 나갑니다. 전차 안에서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어느덧 아름다운 여자로 성장한 자신의 딸에게 신랑감을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카프카의 변신은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는 소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까미아 사르트르는 변신을 실존주의적 소설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레고르가 왜 벌레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벌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신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을 하자 결국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노동보험공단에 근무하던 카프카는 산재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보았을 겁니다. 자신의 이러한 경험이 이 소설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영국의 작가 카네티는 변신은 카프카가 아버지의 권력에 대항하는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레고르 잠자가 바로 카프카라는 겁니다. 이름을 보면 잠자와 카프카의 스펠링의 구조가 같습니다. 카프카는 평생을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아버지에게 압도당했으며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거나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카프카는 아버지에게 분노하거나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을 축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권력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힘을 빼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카네티 해석보다는 인문학자 김진영님의 해석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김진영님도 카네티와 마찬가지로 카프카가 아버지의 권력에 대항하는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프카가 대항하는 방식은 카네티의 설명과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카프카가 글을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짓을 왜 하냐는 거죠. 하지만 카프카는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기에 카프카는 여자를 이용합니다. 변신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가구를 치울 때 그레고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책상과 액자. 그 액자에는 여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카프카에게 글쓰기와 여자는 한 묶음이었던 겁니다. 카프카는 펠리체라는 여성과 두 번 약혼하고 두 번 파혼했습니다. 카프카에게 펠리체와의 약혼은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한 500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금방 보내고 왜 답장 안 하냐고 또 보내요. 하루에도 세 번, 네 번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들루에즈와 카타리는 카프카가 보낸 것은 편지가 아니라 박쥐라고 말합니다. 카프카는 박쥐를 날려보냈고 그 박쥐는 여자의 피를 빨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 답장이 바로 피를 빨고 돌아온 박쥐라는 겁니다. 그러면 카프카는 그 피를 잉크로 삼아 또다시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처럼 카프카는 아버지와의 권력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자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소설 변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하기 이전에 집안의 가장은 그레고르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그냥 노인네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자 아버지는 수위로 취직하면서 권력을 다시 탈환한 겁니다. 그리고 죽은 권력인 그레고르에게 사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저건 오빠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권력 재탈환을 승인을 하죠. 그런데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그녀의 어깨까지 타고 올라가 그녀의 목에 키스를 하는 상상을 합니다. 이건 사실 키스가 아니라 흡혈입니다. 뱀파이어에게 물리면 뱀파이어가 되죠. 그레고르는 여동생의 피를 빨아 여동생을 자신의 분신인 벌레로 만들어버리는 상상을 합니다. 아버지는 여동생이 그레고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는 아름답고 생기로 가득 찬 딸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한 거죠. 그레고르는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빼앗긴 권력을 다시 탈환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영화 헤어질 결심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은 여기에서 멈추시고 영화를 보고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헤어질 결심은 영화 혜준이 어떤 남자의 추락사를 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형사 혜준은 죽은 남자의 부인인 설혜의 범행을 의심하지만 결국 남자가 자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사건은 종결이 되죠. 그런데 형사 혜준은 설혜가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설혜를 사랑하게 된 혜준은 수사를 그냥 무마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설혜도 혜준을 사랑하게 됩니다. 설혜는 혜준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녀는 혜준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피의자 대 형사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설혜의 두 번째 남편이 죽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설혜와 혜준은 서로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번에도 피의자 대 형사의 관계입니다. 설혜는 혜준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설혜는 사라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닷가에 모래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바닷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죠. 스스로를 바다에 묻어버린 겁니다. 뒤늦게 혜준이 도착하지만 이미 바다에 묻힌 설혜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설혜는 왜 스스로 바닷속으로 들어간 걸까요? 그것은 혜준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가 바로 혜준이기 때문이죠. 혜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설혜는 혜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혜준의 마음을 온전히 얻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혜준은 그걸 모르죠. 설혜의 시신은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고 설혜의 실종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설혜는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영원히 혜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레고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벌레가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의 피를 빨아 여동생을 벌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모릅니다. 아버지는 한껏 성숙해진 자신의 딸을 보고 흐뭇해하기만 합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아버지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모래하고 비율을 잘 맞춘 거야? 이런 거 잘못해서 성수대기고 삼풍이고 자빠지는 거야. 씨발놈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 형님 밥가락 좀 꿈지락거려봐요. 괜찮아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자기 희생도 없이 그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러는 게 그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아야 남의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자기 것을 내놓을 것이 없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혜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았던 겁니다. 독일 교수는 카프카가 하이퍼그라피 환자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이퍼그라피란 글을 쓰는데 집착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말하는데요. 하이퍼그라피 환자들은 보통 조증과 우울증을 반복하며 과대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증의 상태로 들어가면 강박적으로 글을 쓰고 우울증의 상태로 들어가면 두통과 불면증, 불안증을 앓는다는 겁니다. 강박적 글쓰기, 두통, 불면증, 불안증, 이거 모두 카프카에게 해당되는 것들이죠. 하이퍼그라피 환자들의 글쓰기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들은 자폐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면의 생각의 흐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들의 글은 상징적이고 암호와 같아서 해독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카프카의 모든 문장이 나를 해석해보라 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문장도 나의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퍼그라피 환자들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카프카도 또한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인 막스 브로트에게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글을 불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겼죠.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브로트는 카프카의 유고들을 모으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카프카를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독일어의 카프카에스크, 즉 카프카스럽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섬뜩하고 혼란스러운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카프카의 소설은 섬뜩합니다. 그의 소설이 섬뜩한 이유는 현실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서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판타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읽겠지만 이건 큰 줄거리는 판타지인데 전개되는 디테일한 사건들은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카프카는 약혼녀 펠리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소설의 경우에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20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의식에서 소용돌이치는 이미지들을 검열 없이 한 번에 쏟아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무의식은 이미지고 의식은 글이죠. 따라서 무의식을 글로 옮기는 행위는 의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 카프카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현실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 그것이 바로 카프카에스크, 카프카스럽다라는 말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 Thank you.